돌산호는 스토니 코랄이라고 하며 우리가 흔히 경산호, 하드 코랄로 부르는 단단한 표면을 가진 산호입니다. 촉수의 개수가 6개 또는 6의 배수인 육방산호류에 속합니다. 돌산호의 학명은 스클레락티니아라는 다소 발음이 어려운 이름입니다. 대부분의 돌산호는 1에서 3mm 크기의 수없이 많은 폴립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요. 부드러운 몸을 보호하기 위해 탄산칼슘을 분비하여 단단한 뼈대를 만듭니다. 돌산호는 물리적인 암초를 구성하여 작은 물고기들에게 집을 제공하고 해조류를 포함하고 있어 식량과 산소를 공급합니다. 파도 세기를 감소시켜 쓰나미로부터 육지를 보호하는 것도 돌산호가 하는 역할입니다. 돌산호는 생물학의 분류 기준 개문, 강목, 과, 속, 동, 등 목, 오더에 해당합니다. 산호가 한 단계 위인 강, 클래스에 해당하고 육방산호는 아강, 서브클래스 기준입니다. 돌산호 52개 패밀리 중 태평양 바닷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7개를 추려봤습니다. 첫째, 아크로포리디 패밀리는 돌산호 중 가장 많은 종류와 개체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크로포라 속의 사슴뿔 산호는 뾰족한 뿔 모양이며 1년에 10에서 20cm씩 빠르게 성장하는 산호입니다. 그만큼 산호처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테이블 산호도 아크로포라 속의 일원이며 뾰족한 뿔 모양이지만 테이블 형태로 성장합니다. 몬티포라 속의 산호들은 아크로포라 다음으로 많은 종을 보유하고 있는데 리프 플레이트 산호가 대표적입니다. 스타코랄은 둥근 돔처럼 생겼고 산호 골격이 커서 표면이 거칠어 보입니다. 돌산호 중 산호 골격이 가장 작은 몬티포라 표면과 비교하면 질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둘째, 아가리스이디 패밀리입니다. 파버나 속의 포테이토 칩 코랄입니다. 리프 코랄 또는 캐투스 코랄로도 불립니다. 두 번째로는 폭찹 코랄입니다. 돼지고기처럼 생겼죠. 아가리시아 속의 레투스 코랄입니다. 양배추를 닮았습니다. 셋째, 무시디 패밀리는 뇌를 닮은 브레인 코랄이 가장 인상적인데요. 1년에 0.5에서 2.5cm 정도로 천천히 성장하지만 굴곡진 둥근 표면으로 외부 스트레스에 잘 저항해서 길게는 900살까지도 산다고 합니다. 넷째, 그레이트 스타 코랄이 있는 몬타스트라에디 패밀리입니다. 스타코랄과 유사한 돔 형태이지만 폴립이 아주 크고 산호 골격도 매우 큰 산호입니다. 밤에 촉수를 뻗어 활동하는 폴립을 뚜렷이 관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섯째, 풍기디 패밀리는 버섯 모양의 산호입니다. 머시룸 코랄은 특이하게도 성체가 되면 바닥에서 떨어져서 조류 등에 의해 옮겨 다니며 생활한다고 합니다. 여섯째, 포실로포리디 패밀리는 콜리플라워 코랄이 대표적입니다. 돔 형태로 표면이 오돌토돌한 흙들이 서로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일곱째, 포리티디 패밀리입니다. 머스타드 힐 코랄은 이름 그대로 겨자색의 울룩불룩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핑거 코랄은 손가락 모양을 닮았고요. 로브 코랄은 반구 모양으로 생겼는데 1년에 1cm씩 천천히 성장합니다. 이 정도 크기면 300년에서 400년을 살아온 거죠. 로브코랄을 비롯한 포리테스 속의 산호들은 크리스마스 트리 웜이 많이 사는 산호라고 하는군요. 돌산호는 산호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이들의 물리적 리프 구성 능력 때문인데요. 산호초가 작은 물고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해주고 산호초에 포함된 해조류가 산소와 먹이를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크로포라 산호는 성장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산호초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아크로포라 산호는 빨리 성장하는 만큼 외부의 충격이나 환경적 스트레스에 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라운 오브 손즈 스타피쉬, 악마 불가사리는 아크로포라 산호의 강력한 천적인데 1년에 6평방미터씩 아크로포라 산호를 먹어치웁니다. 그러나 아크로포라 산호는 무엇보다도 인류 문명의 부산물인 해양 환경 오염에 가장 취약하다고 합니다. 비록 간접적이긴 해도 가장 강력한 천적은 바로 인간이었던 것이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속도를 조금 늦춰서
이 산호들이 살아난다면 그건 우리 인류에게 결국은 더 큰 이익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생활의 불편함을 조금 참아서 이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